더블 푸드웨어라는 일본의 슈즈 브랜드에서 제작해주는 신발입니다. 두 명이서 직접 디자인하고 만드는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품질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마감 같은 부분이 상당히 깔끔하고 모든 부분을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까다로운 기준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어디선가 많이 봤다. 모티브가 된 신발은 클락스의 월러비라는 모델인데, 월러비는 캐주얼 슈즈의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캐주얼 슈즈 브랜드인 클락스가 1960년 출시한 모델인데, 모카신에서 디자인을 따왔기 때문에 익숙하고 또 편한 신발이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신발입니다. 뉴욕 베이스의 힙합 클랜인 오텐클랜 모든 멤버가 이 왈라비의 팬이었다고 합니다. 이 신발에 대한 랩까지 할 정도였어요. 이 이후에 또 오텐클랜 멤버 중 한 명인 고스트페이스 킬러가 왈라비 챔스라는 싱글 앨범까지 발표합니다. Nah, not that one. Come again. 엄청난 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힙합이라는 장르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었고, 우텐클랜은 그 선두에 서 있는 뮤지션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은 힙합 뮤지션들이 왈라비를 신기 시작했어요. 힙합 뮤지션만 왈라비를 즐겨 신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출신지가 영국이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영국 밴드인 더 벌브나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도 클락스를 애용했습니다. 최근으로 오면 카니 웨스트나 드레이크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뮤지션들도 즐겨 신은 신발이에요. 자, 이 신발로 돌아와서 디자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에 딱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클래식 월러비와 동일합니다. 일단 어퍼는 카프 스웨이드예요. 프리미엄 스웨이드입니다. 좋은 재료만 고집하기 때문에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심플하게 더블 푸드웨어 로고가 들어가 있는 밑창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죽이에요. 아주 소프트한 가죽인데 살짝 쿠션을 추가해주는. 아웃솔은 크레이프 솔로 제작되어 있어요. 오리지널 월러비 디자인이랑 같습니다. 이쪽에 옹브르디뇨 라벨이 조그맣게 달려있습니다. 만듦새가 아주 꼼꼼합니다. 바느질도 아주 꼼꼼하고, 이 벨크로가 끈이 있던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으로도 발목을 잘 잡아주고 아주 편안합니다. 발등을 많이 누르지 않아서 발등이 높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신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딱딱한 편이면 복숭아뼈를 위아래로 조금씩 눌러줘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재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크랩솔은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솔 자체가 쿠셔닝이 있어요. 운동화만큼의 폭신폭신한 쿠션감은 아니어도 크랩솔만의 쫀득쫀득한 쿠션감이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보나 품질면으로 보나 상당히 잘 만들어진 신발입니다.